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지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북쪽, 서북쪽이죠? 북극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성으로 봐도 잠수함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죠? 미국에서 위성으로 계속 이 지역을 관찰하고 있대요. 이 잠수함들이 움직이면 바로 알 수 있게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잠수함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크기가 큰 잠수함들인 것 같아요. 무슨급 무슨급 이렇게 배에 나누잖아요. 체급이 큰 잠수함들로 보입니다. 지금 구글어스 상으로는 3대가 보이네요. 주변에 다른 배들이 있는지 좀 찾아볼게요. 여기 위에도 한 대가 있고 지금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잠수함이 안 보이는 곳은 배들이 나가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흑해로 갈 수가 있나? 지금 어쨌든 전쟁 중이니까 흑해와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 흑해로 들어가려면은 여기서 삥 보세요. 여기서 북극해에서 출발해서 대서양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와서 한참 돌아와야 되네. 그리고 해협들을 많이 지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해협을 세 군데만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있다. 지금 러시아 국경선이 보이게 세팅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본 잠수함 기지가 여기 핀이 꽂혀있는 이 지역에 있어요.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서쪽으로 치우친 그런 북극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대서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위치죠.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판단이 됩니다. 배후에 무르만스크란 도시가 있네요. 여기 무르만스크부터 해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모양인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 무르만스크가 그냥 봐도 대충 봐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 같습니다. 철도도 깔려있고 항구시설이 많이 돼있네요. 벌크선에 석탄을 실어나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수출을 하는 건지 수입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쪽에 자원이 많으니까 수출하려는 거겠죠? 이 배들은 뭘까요? 배를 고정해 놓은 것 같은데 유조선 같죠? 이거는 LNG선이거나. 여긴 겨울에 얼지 않나? 여기 겨울에 얼죠? 온난화 때문에 안 오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호수가 엄청 많잖아요. 이게 이제 빙하가 녹아서 이런 호수가 생긴 걸 거예요. 이런 지형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호수도 엄청나게 많고요. 땅에 줄이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다 빙하가 녹을 때 침식작용을 하면서 깎여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여기였죠? 잠수함기지? 이렇게 겨울에는 눈이 쌓여있는 모습인가봐요. 그렇지. 엄청 춥겠다. 눈은 쌓여있는데 이렇게 바다는 얼어있지 않은 모습이네요. 그러니까 요즘 겨울에도 북극 항로 다 운행한다면서요. 온난화 때문에. 오래된 사진들도 있는 걸 봐서는 아주 옛날부터 군사항으로 쓰여졌던 곳 같고요. 잠수함을 촬영한 사진은 안 보이네요. 상당히 러시아스러운 건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의 요새와 같은 곳에 잠수함 기지가 위치해 있었네요. 여기도 위치가 무슨 요새 같아요. 러시아의 도시 세베로모르스크입니다. 여기는 공군 부대 같아요. 저 잠수함 기지를 지키려면은 공군 부대도 있어야겠죠? 수송기들을 줄 맞춰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도색을 흰색으로 했네요. 수송기 도색이 흰색이에요. 재밌네. 거의 뭐 배경이 흰색인 경우가 많은 지역이니까 이
여기 헬리콥터도 흰색으로 지나왔어요. 이 위성 사진은 여름에 찍은 것 같고요. 보급을 위한 철로도 보이고요. 여기 특이하게 경납고에 지붕이 없네. 수송기가 아니라 폭격기인가요? 폭격기일 수도 있겠다. 정찰기, 조기경보기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특이하게 경납고에 지붕이 없습니다. 노지에 그냥 세워놓은 느낌이에요. 러시아에는 뭔가 이렇게 다 군부대 같죠, 여기도? 이 지역도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걸 봐서는 다 군사시설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뭔가 다 땅 속에 있고, 굴뚝 같은 것만 나와 있고, 여기 전차들이 들어있나 봐요. 여기는 눈이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 촬영을 했나 봐요. 활주로는 눈이 좀 치워져 있네요. 그래도 눈이 쌓여 있는 러시아의 공군 기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얘들은 비싼 비행기를 그냥 밖에 세워놓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날도 추운데 경납고 지붕 있는 데가 없나 봐요. 이거 수호의 전투기 같죠? 그냥 막 대충 세워놓은 느낌이야. 보시면은 활주로로 들어가는 택시웨이에는 제설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출격이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비행기를 주차하는데 오하열이 안 맞는다. 참, 다시 한번 봐도 러시아는 진짜 땅이 넓어요. 유라시아 대륙 북쪽 전체가 다 러시아 땅이니까. 물론 그 중에는 너무 추워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광활한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북극인데 보면은 러시아랑 미국이랑 은근히 가까워요. 알래스카랑 러시아 쪽이랑 국경을 거의 맞대고 있을까?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러시아와 미국은 상당히 가까이 있다. 여기 지금 오른쪽이 동쪽이 알래스카고 왼쪽이 러시아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오호츠크해, 연해주, 사할린섬이 나타나고요. 이게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83km, 100km도 안 되네. 이야, 진짜 가깝네요.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을 따라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잠수함 기지가 있나 한번 볼게요. 유빙들이 막 떠다니는 모습도 있죠. 북극해를 떠다니는 유빙들의 모습입니다. 북극곰이 있나 볼게요. 보이시나요? 보일 리가 없죠. 아주 험준한 지형이네요. 다 절벽인 것 같아요. 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절벽이에요. 위성 사진으로 봐도 춥고 황량해 보이는 그런 신기한 지형입니다.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땅이 부드럽게 침식이 돼서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은 사람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은 위성도 좀 해상도가 낮게 촬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북극해와 면에 있는 이 지형들은 거의 해안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도시는 거의 없어요. 거대한 빙하의 모습입니다. 이건 지금 바다에 떠 있는 엄청 큰 빙하 같아요. 큰 빙하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북극해를 떠다니는 빙하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깨져서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여도 지금 이거 하나하나의 크기가 엄청 큰 빙하들이죠.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상컨대 이 위성 사진이 아마 여름에 촬영된 걸 거예요. 여름에 촬영이 돼서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아서
이렇게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북극 연안의 지형을 보고 계십니다. 이 지역을 툰드라라고 하나요? 작은 이끼류와 키가 작은 식물들, 풀들만 살 수 있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둥근 호수들이 점점점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이런 물이 고여서 호수가 생긴 거라는 걸 어디서 봤는데, 그러면서 동토층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엄청 배출이 되고 있대요. 그만큼 온난화에 영향을 또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화석 연료를 떼서 날이 더워지니까 영구 동토층이 녹고, 그러면서 또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래서 온실효과가 더 심해져서 또 더워지고,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갑자기 여기 사진 하나가 딱 있네요. 여름에는 이런 모습이다. 나무는 없고 풀들만 있네요. 지구가 아닌 것 같은 굉장히 독특한 지형이네요. 지금 북극해 연안을 따라서 러시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이 무슨 고속도로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쫙 있죠. 여기가 좀 따뜻한 지역이었으면은 엄청나게 여기 관광지로 개발이 됐을 텐데, 너무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하죠. 드디어 사진들이 좀 나타난 거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의 활동이 좀 있는 곳 같아요. 도시가 좀 보이네요.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위성이 위에는 여름에 찍은 거고 아래는 겨울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찍은 위성 보면은 바다도 다 얼어 있죠. 해안선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다 어차피 얼음이고 눈이 쌓여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바다고 육지인지 잘 모르겠죠. 보시면 여기 위쪽은 바다가 얼어서 눈이 쌓여 있는 거고요, 남쪽은 땅이 얼어서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인데, 가운데 있는 선이 이제 해안선이고요. 그래서 여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땅이 드러난 모습, 바다가 녹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인데도 이렇게 해안에 유빙이 몰려와서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진으로만 봐도 엄청나게 추워 보입니다. 이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 바람도 엄청나게 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 모습인데, 바람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건물 뒤쪽으로는 눈이 안 쌓여있는. 여기는 겨울에 눈을 치울 수가 없겠다. 활주로에 얼음판에 착륙시키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도시는 아니고 군부대 같아요. 네,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해안선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이런 거를 석호라고 하죠? 한번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왜 일자로 퇴적이 되냐?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위성으로 찍은 지역인데, 코페르니쿠스가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면 와, 여기 이 지형은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됐을까요? 여기 이 지역에 뭔가 별명을 지어주고 싶은, 이렇게 돌리면은 돌탑 같기도 하고 뭔가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호수가 생긴 게 자연적으로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군부대 하나 빼고 사람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황량함 그 자체입니다.
크루스크해 연안에 위치한 러시아의 군사 공항이네요. 활주로가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된 거를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이게 폭격으로 파손됐을 때 요 블럭으로 교체해서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초원과 호수들이 겨울에 눈이 쌓이면은 다 이런 모습이에요. 하얀 스프레이 뿌려놓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죠. 저는 무슨 나뭇잎 뒤에 보면은 햇빛에 비친 나뭇잎 뒤쪽의 모습이랄까. 그 생물 시간에 엽록소 배울 때 나뭇잎의 세포 모양? 아, 여기도 호수가 엄청나네요. 이 패턴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 신비한 지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블러 처리한 것처럼 지형이 부드럽게 생겼죠? 아, 눈이 쌓여서 그렇구나. 빙하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산이 많이 깎여 나간 거예요. 이 호수. 와, 미쳤다. 환공포증 생기겠는데? 미쳤죠, 이거 완전. 와, 씨, 뭐야. 호수가 끝도 없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걸어서 이동하기도 힘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그렇게 열심히 왔는데 아직 반도 못 온 거였어. 너무 확대해서 봤나 봐요. 네, 러시아의 북극해 연안을 좀 둘러봤는데요. 보다가 너무 지쳐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북극해 연안은 이 정도로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잠수함 기지는 뭐 아까 무르만스크 인근의 서쪽에 하나 있고 다른 기지는 뭐 어차피 동쪽에 있겠죠? 블라디보스톡 쪽에. 중간에 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의 영토가 정말 광활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오늘이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